Joy Billiards Fighting.오늘 나가게 오늘 조금 날씨가 조금 우중충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재킴님과 보미님의 자, 재킴님 28점. 후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 뱅키 잡았어요 일단. 일단 1점 먹고 들어갔고. 이제는 뭐 초구 놓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근데 항상 초구는 떨려요. 희한해. 매일 유일하게 정해진 배치 하나인데 항상 초구는 떨려. 시원하게 나갔어. 좀 얇았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결 잘 해볼게요. 흰궁 일단 브리지가 속 좋진 않네. 흰궁 쟤. 자, 이거는 장 더블로 갈게요. 빨강으로 쳐서 장, 단단 장 혹은 단 3꾼 이제 포쿠션으로 뭐 3로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확률을 보고 가는 거지. 야, 공이 안 맞을 수가 있네요. 너무 타격을 줬나? 네. 스카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거는 그냥 딱 각만 잡아주는 공이라 지금 같은 임팩보다는 한 2, 30% 정도 좀 속도를 줄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재킴님. 몸도 안 풀고 지금 뱅킹하고 첫 샷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들어갔으면 컨디션이 그날 좋은데 이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말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 범인님 시원하게 가죠. 이건 빨강공 쳐가지고 왼쪽으로요? 네, 왼쪽으로 이제 뒤돌리기. 키스는 초구 스타일로 일목적구 보내고 내가 뒤따라오는 스타일. 제껴놓고 가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좀 편하더라고. 제껴놓고 가면 좀 얇아가지고 좀 그렇죠, 부담 그렇죠. 부담스러울 것 같아. 부담이 네. 여기서 아우 약간 행운이 좀 따랐어 지금. 좀 얇았지만 이게 서로 좀 대조적이네요. 컨디션이 똑같은 공인가요? 뒤돌리기 빨간 공 쳐서 여기 키스만 살짝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두꺼우면 키스죠? 약간 3, 사, 짧은 30 정도? 네, 공이 뒤로 가는 이렇게 일목적으로 이렇게 가서 약간 짧은 30 정도? 좋아 보이는데? 초반이라 좋아요. 뒷공도 죽이는데? 이건 제가 뭐 딱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거의 뭐 공식같이 나와 있는 과연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볼게요. JK님 어서와서 반갑습니다. 네, 재킴님이 저희 클럽 근처에 계세요. 여기서 PS. 저는 지금 요게 살짝 걸리긴 했거든요. 아이고 치네요 이거는. 고비 지금 괜찮은데요 지금? 네 지금 앱 2바퀴 오치고 있잖아요. 빨강 옆돌리기 한번 가볼까요? 키스 이렇게 사이로 빼고 노란공 옆돌리기. 노란공 옆돌리기 짧은가? 네 짧은가. 네 짧은가. 여기 정도 맞으면 되려나? 10에서 15 사이. 네. 회전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회전이 있어야지. 아, 지금 일단 비슷해. 아, 좀 넘었네. 요런 짧은 각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좀. 그쵸? 그렇죠, 어렵죠. 네, 회전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니까, 요 안에가, 어쨌든 이 짧은 각, 요 구역이 한 사람 애먹인 데라. 잘 치면 정말 최고의 무기가 되고. 네, 회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까. 들어가는 입사각에 예민하고, 회전의 변화에. 아, 농담의 코라 드리면, 아, 농담을 제가 다큐로 받아들였네, 제가. 자, 재킴님 일단은 공은 만만치 않고. 아, 좋아 보이는데요. 아, 좋아요. 이 정말 치기 싫은 앞돌려 치기인데 이런 게 정말 피곤한 공. 약간 초구 뭐 빠지는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치시네요. 역시 침착하게 자기 루틴을 잘 유지해 가시는 것 같아요. 차오메이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오메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차오메이 몰라요. 저기 중국말로 딸기란 뜻이래요. 차오맨. 차오맨이. 모르겠어요, 잘.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자, 까비. 자, 초반에 기세를 살려서 밀고 갑시다. 자, 야, 이거 살짝 헷갈린데 이게 자세가 이거 뱅크샷 혹시 돼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요 사실. 긴각으로. 네, 긴각으로 자세가 나오나요 혹시? 도착 지점은 살짝 50보다 좀 짧아 보이고요. 그죠. 지금 이쪽이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 각을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이쪽은 좀 약간 예민해서. 지금 그냥 한 58에 한 20. 좀 부드럽게 회전 많이 살려주세요. 지금 가깝기 때문에 좀 짧아질 수 있으니까. 한 20 정도? 38 정도? 아 조금. 부드럽게 회전 많이 살려야 들어가요 이 정도. 밀고 아 너무 느렸나? 좀 자세가 좀 불편하긴 했는데. 아니 아 그렇네요. 멀기도 멀었네. 네. 근데 이쪽으로 겨냥하다가는 이게 거의 빠질 가능성이 좀 많아서 불편했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어렵지만 확률이 네. 좋다. 그렇죠. 자, 잭킴님. 항상 저런 부분에서 속으면 안 돼요. 공의 움직임이 부들부들한데 뜨고 오셨나요? 부들부들하게 어 왔어 왔어. 어 지금 쪽이 조금 약간 미스인데.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지금. 미스인데 그래도 좋아요. 두께를 좀 쓰면서 들려 바로. 바로 감 잡으시나요? 28점, 28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죠. 몇 개 쳐보면 그날의 컨디션을 알 수 있죠. 나의 컨디션과 테이블의 컨디션. 그냥. 아무리 못 쳐도 그죠? 기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좋고요. 3점. 금세 따라와 주시는 고민량이 근데 뭐 이런 거 역시 괜찮지 않아? 그냥 치세요. 그러다가 이제 내 차례 오면 또 자기 플레이 하죠. 너무나 고점자하고 많은 경기를 해봤고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좀 뭐라 해야 되나? 난 처음에는 막 5점만 맞아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랬는데 이제는 그죠? 뭐 5점 뭐 28점이 5점 맞는다. 뭐 당연한 거면 당연한 거. 28점 하는데 10점 맞아도 당연한 거예요. 10점까지는 저도 버티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래요? 안 되지. 10점은 저도 치는데 그 이상은 네, 뭐 고점자들이 5점, 7점 치는 것을 뭐 그냥 개의치 않아요.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쳤을 때 내도 똑같이 최소한 4점 이상을 좀 쳐줘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마인드는 어쨌든 상대방이 1점 남을 때 끝나지 않, 끝날 때까지는 나도 칠 수 있다는 그렇죠, 마인드 네. 아주 좋아요. 뭐 잡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보다 많이 쳐야 됩니다. 내 공이 붙어있긴 하지만 옆돌리기 좋아하니까 옆돌리기로 한번 가볼게요. 노란 공 쳐서 지금 약 한 45에 15 라인 정도 비슷해. 자 붙어있을 때 옆돌리기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선수들은 이런 건 좀 브릿지 안 좋을 때 이렇게 치는 것도 좀 연습을 하나요? 연습해야 돼 저거. 왜냐면 형태가 옆돌리기가 지금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단점을 내려서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은 약간 수평을 유지하는 조금. 어쨌든 밀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얇아 결론적으로는 얇아지게 된 건데 붙어 있는 거는 따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다 껄끄러워하잖아요. 맞아요. 브릿지 안 좋고 힘도 일단 못 받고 장점도 애매하고 네.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오픈 브릿지랑 붙어 있는 거 그 두 개는 따로 연습해야 돼. 아스카리님 어서 오십시오. 좋아요. 시익님 어서 오시 반갑습니다. 붙어 있는 공 칠 때 진짜 붙어있는 공, 내 공이 휘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약간 DQ를 안 들고 싶어도 미리 조금은 들어야 되니까. 네, 로로님이 맞습니다.
직계치기 대회전. 오, 더블이네요. 가볍게 가볍게 치시네. 딱딱 그냥 맞아 이렇게 치시는데. 자, 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옆돌로 가나요? 뒤돌로 가나요? 지금 회전은 살짝 끄 아니네요. 옆돌리기 가는 것 네, 옆돌리네요. 옆돌리기네요. 삥통, 삥. 퉁? 같아요. 아, 역시 아. 애매해. 이런 조절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코너 바짝 태우려고 그러면 안 타고. 그죠? 넉넉히 보려고 하면 넘어가고. 자, 빨강, 노란 공을 쳐서 비껴치기 스타일로 코너를 보내는 일목축구 보내고 내 공이 두 번째로 이렇게 지나오는. 자연스럽게 밀리게 치면 돼요. 두께 써서. 부르님 요새 아주 바쁘십니다. 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시원시원해요, 좋아요. 아, 노란 공이. 이 자, 정도면은 옆돌리기 가야죠, 이 이 정도면. 정도면 칠만한 것 같은데. 딱 분리해가지고. 자세가, 그렇죠. 밀리지 않게. 스핀 살려서 분리. 회전을 최소화하고. 자세가 조금 자세가 불편하긴 했어요. 불편해가지고. 걸어치기도 있긴 했는데. 이 천장캠 보니까 또 그렇게 만만치 않았네요. 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과연 키스는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여기 이쪽으로 그냥 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로 가장 편한 두께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내 당점만 고민할 것 같아요.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까딱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요런 게 맞으면 그날 좀잘 되는 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죠? 오, 하는데, 싹싹싹 스쳐지면, 이렇게 기분을 약간 업시키기도 하고, 요거 빠지고 공이 봐라. 들어가면 좋잖아요, 좋긴. 네, 공이 점점 커 보이고. 비껴치기. 회전. 아깝이. 초반 페이스 좋고. 이거를 이거 빨간 공 쳐가지고 되돌려치기 안 나오나요? 되돌려치기가 약간 근데 옷각이라 좀. 저는 투뱅크 한번 가볼게요. 투뱅크. 투뱅크가 건드리기만 하면 거의 맞아 있긴 한데. 노란공 투뱅크. 이 정도 될려나? 상단값으로 속도 조금만 쓰세요. 너무 느리면 지금 밀리니까. 오, 좋아요. 와, 잘 쳤다. 지금 회전도 조금 준것 같아요. 안 줬나? 미세하게 좀 줬나? 잘 쳤다. 이거 좀 헷갈리는 공인데, 이거는 노란 공을 쳐서 좋아하는 공이니까 이렇게 대회전으로 가볼게요. 앞돌 옆돌리기 대전. 투뱅크. 살짝 긴가? 이건 좀 허공에 있긴 하지만 평소에 워낙 좋아하니까. 팔다 인기치님 어서 오십시오. 박수를 안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치기 싫은 공인데, 그죠? 네. 잘 빨간공 옆돌리기 쳤다. 좋아하는 공. 이것도 지금 좋아하는 공 자꾸 나오죠? 팔다 인기치님 심플하게 시크하게 바꾸셨네. 주방청이다. 지금 좀 튕겼죠. 예, 조금 부드럽게 아깝이. 해야 되네. 그래도 2점. 쫓아만 가면 됩니다. 비슷한 점수로 쫓아만 가면 이겨요. 자. 저런 빗각은 항상 임팩이 좀 조심스럽게 좀 굴리듯이 가야 되는데, 임팩이 탁 들어 초속이 빠르면 일단은 치면서 아 이거 하는 공. 그 치는 순간 아 하는 공. 내 몸이 뭐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래 당구라는 게. 그렇죠. 회전을 좀 절제하시고 치신 것 같은데. 좋아요.
미안하다. 좁은 가구? 뭘로 가? 옆돌리기에? 비껴치기 하는 것 같은데 단장장으로 떨어지는 비껴치기 형태로 치는 것 같은데. 짧은 비껴치기. 야, 이 컨트롤도 되게 쉽지 않은데. 잠시만요. 네네. 자, 이거는 빨간 공 쳐서 뒤돌리기. 자세 돼요? 엎드리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카카오톡 플러스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앞돌도 되고 더블도 되는데 이건 편한 걸로 해볼게요. 빨강 쳐서 더블 좋아요. 좀 뭔가 좀 엄청 잘 친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전에 잘 쳤어. 뒤돌리기 예민한 공이었는데. 잡아내시네. 눌러서 스핀을 살리는 약간 밀리는 스핀볼. 초반 페이스 보민이 에버 1.1밖에 못 치고 있고. 자, 여기서 리셋을 하세요. 리셋. 자, 지금 하프 정도 왔는데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번 기분전환을 해보세요. 꼭 이렇게 처음에 잘 치다 보면 막판에 죽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돼요. 자, 와.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반 후반 나누거나 그러니까 3등분해서 초중반 후반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치거든요. 그 집중도가. 맞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조금 공가 좀 편해지면 이게 생각이 편해지면 그때부터가 위험한 것 같아요. 중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리셋을 해서 다시 친다고 생각하면 조금 기분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초구다 생각하고. 그쵸, 그쵸. 저는 그래서 점수판을 잘 안 봐요. 그렇죠. 예. 아, 점수판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자, 이거는 5점 남았습니다. 이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이거는 자, 빨간 공 앞돌리기 갈 건데 정말 얇게 회전 살려서 쳐보세요. 그러면 빨간 공이 모일 거예요. 모이는데 이거는 모여도 대충 득점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그래서 회전은 최대한 많이 살려야겠네. 네, 얇고 진짜. 최대한 거의 뭐 부드러운 관통이죠. 자, 저렇게 키스? 빠져도 상관없고. 키스 모여도 뺏고. 되고 빠져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회전이 좀 살아 있으면 여기서 리버스를 좀 탈 텐데. 아깝네. 아깝이. 스타5님 반갑습니다. 가능하면 좀 얇게 회전을 좀 어렵긴 한데 두께만 치기가 그래도 확률이 워낙 좋은 데라 저는 주로 이런 선택을 하거든. 이런 공들은 뭐 모든 것을 다 막 내 공에 막 지점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최대한 높게 그러면 뒤돌리기 이렇게 죽여서 가거나 얘를 땅 치는 뭐 그런 약간 스피드 있는 샷. 네, 뭔가를 해야 같지. 되는데 아 잘 쳤다. 스타파이브 감사합니다. PK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족발 한 번씩 빨리 눌러주세요. 족발. 자, 제킴님 12점. 현재 에버 1.5. 칠 때 나오지 않은 점수가 지금 1밖에 20점이라 1밖에 못 치고 있어요 아직. 28점이라서 1.5 정도 치시는 건데 우민은 20점이다 보니까 1 정도. 삥퉁. 와, 짧아진다. 오, 야, 이 공 쉽지 않아 보였는데 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슬로우로 가서 맞았나 봐. 속도의 승리인가? 스위터님 다리 기부사였어요? 다치셨나? 연초에 또.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 들어가면 키스. 흰 공이 그러니까 어? 열어주고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기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뭐 공 아 PK님 축하드려요. 재밌는 공 나왔네. 노란 공은 없던데 치기. 자 이거 쳐봤어요 혹시? 빨간 공을 최대한 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 한번 해봤나요? 백삼단. 네. 오케이. 요 안에서 노는 거. 네, 백삼단. 최대한 얇게 해서 하단만 7시 정도 더 얇아야 돼. 엄청 얇아야 돼요. 지금 공간이 워낙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해서 살짝 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살짝 빠르게 얇고 네. 빠르게 엄청 얇아야 돼요. 끌어치기 정도는 생각하고. 오, 좀 두께 좋았네요. 조금 오. 더 속도만 있었으면 뒤로 왔겠네. 뭐 이미 나갔다 들어왔죠 한번? 아니 지금 모양이 네, 나왔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서 두 원, 투 맞고 쓰리 쪽으로 올 때 쫙 끌려지 끌림이. 그러면 이제 이 두께 이 당점에 속도가 조금 느리면 돼요. 이게 빨리 나가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힘이 많아서 빠질 거 끌릴 시간이 없어 네. 없었네. 잘 쳤는데. 모양 좋다. 이게 김프로님께서 범인의 스트로크 수준을 알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쳤으면 아마 3빙크 처리가 있을 거예요. 알아서 치라고 했겠죠.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치세요. 마음 비우고 이렇게. 오늘 이런 곡 많아요. 저 예, 좋은 징조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투 쿠션 맞춘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알았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했을 때는 그렇게 치는데 보통 우리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확률을 좀 봐야 돼. 저런 공들은 조금 연습이다 보기는 알고 있고 그냥 나오면 한 번씩 그냥 쳐보는 정도. 3, 2, 1님은 이제 연습이 돼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에서 많이 좀 손해를 그렇지. 보는. 자, 요것도 조금 애매한데 요건 빠졌네요. 진짜 저렇게 살짝 맞는 날 마음 꽉 잡고 쳐야지 오늘 좀 대뇌하고 치면 이거는 자 노란 공을 쳐서 그냥 입사반사 단단 더블 네. 이거는 거의 회전도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밀린 값을 이용을 해서 그냥 입사반사를 단단장 더블 일단 키스가 없으니까 과연 단단을 탈 수 있을지 탔어요. 와. 이러면 확률이 엄청 좋아지는 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가볍게 치네 그냥. 그러니까 마치 매일매일 쳐왔던 공처럼 가볍게 그냥. 너무 좋네 모양이. 노랑 빨간 공이 옆 돌리기. 회전 살려가는 공이에요. 좀 짧은 확률이 두께를 아주 편안하게 봐도 되는 공인데 항상 이게 좀 짧은 확률이 큰 공. 아. 역시 짧은 거 하긴 해. 좀 임팩트 들어오면 또 넘치고. 맞아요. 살짝 끌리면 넘치고. 그 조절을 좀 세팅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저도 아까 보민영이랑 하다가 이런 거 몇 개 놓쳤거든요. 네, 김준 프로님 말씀하시는 게 보민이 기록에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예, 보민이 욕하 여러분 보민 욕하면 돼서 보민이 다 들어요. 보민이랑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봐.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시차가 제로에 제로.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초이스를 해주는 거는 뭐 김프로님이 초이스 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예, 개개인의 있는 실력 수준 차이 아닐까. 프로분들은 기본 한 1000 이상 치시나 4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미가 없죠. 자 공이 좀 쉽지가 않네요. 이건 빨간 공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빗겨치기로 길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애매합니다. 그죠? 네. 두께는 얇아야 되는데 회전도 좀 있어야 되고 프로분들한테 여러분 프로 선수분한테 몇 점 치세요? 이거 엄청난 신뢰의 질문입니다. 예,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대로 다 잡아내죠? 아니 노란 공이 저렇게 좀 붙어 있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일단 1적구의 움직임이 좋아 이뻤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3단 좋아요. 빨간 공 3단인데
일목표가 살짝 내려있잖아. 내려가 있으니까 약간 두껍게 밀렸다 뒤로 나왔다 가는 거야. 미세하게. 왠지 쿠션되지 않게만.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아, 지금. 빨간 공 맞아야 돼요. 빨간 공. 빨간 공 맞춰서. 뭔가 나올 것 같아. 뭔가 나올 것 그렇죠. 같아! 야, 잘 쳤다, 이거. 잘 쳤다. 야, 이거 잘 쳤다, 이건. 자, 이거, 이때 흥분하지 말고 이제. 야, 대단한데, 진짜. 노란 공 뒤돌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길게, 빨간 공 긴가로. 옆돌리기도 괜찮으면 옆돌리기 가도 되는데 그건 선택을 한번 해봐서 편한 걸로. 근데 저는 지금 노란 공이 좀더 편해 보여서 최대한 부드럽게 관통해서 회전 많이 살려도 돼요. 부드럽게. 일단 관통이 중요해. 뚫고 가는 거. 아주 살짝 두껍네. 튕긴 느낌이긴 한데, 회전이, 아, 주문만 해주세요. 다 쳐드립니다. 아. 저도 지금 딱못칠 만한 공들인데, 야, 얘기만 하니까 다 치네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팅, 1접구 맞는 순간 거의 뭐, 공이 뭐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쵸, 아깝이. 일단은 두께가 중요한 거야, 그죠? 두께가 중요하고. 회전, 그러니까 김프로님 아시잖아요. 그 느낌. 내 네. 공이 튕기지 않고 공을 뚫고 나가는 느낌 간결하게 치고 같은. 나가죠. 예, 막 회전이 막, 공이 막 도는 게막 보이면서 그 느낌만 딱 내주면 좋은데, 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못해서 유명이니까. 참 제키님 뒷공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자 우리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노란 공을 쳐서 그냥 원 쿠션 아까 투 쿠션 친다고 생각 한번 하세요. 그냥 한번 코너 한번 꽂아 보죠. 근데 얇게 회전각을 조금 회전을 조금 써야 돼요. 두껍게 해서 무회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빨간 공 맞추는 느낌에서 미세하게 이거는. 회전만, 두께만 살짝 조절하면? 잠깐만, 오, 모양 좋아요, 모양은. 나쁘진 않네. 그러면 두께가 좀 얇았어야 돼요. 지금 회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얇게 이각을 비슷했네. 만들어야지. 아니면, 이제 이 두께로 정말 갈 거면, 정말 임팩을 되게 줄여서, 미세하게 그 분리를 밀고 들어가는 어떤 구질을 써야 아, 되지. 나갔다, 비틀어 예. 오는. 이 두께가 거의 한계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민이는 에버는 0.9 정도, 찍힘님은 1.16 자, 정도. 이제 전반전 돌아가니까 이제 후반전 한번또 다시 잘 해보고요. 멘탈을 다잡아야 돼요. 자, 지금 투뱅크인가요? 체키님 좀 당황하신 거 같죠?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악물 고쳐야 됩니다. 그럼요, 쳐야 돼, 이제. 자, 빨간 공 옆돌리기. 키스는 얇게 두껍게. 뭐 이거는 저는 뭐 키스 놔도 상관없을 정도로 쳐요. 얇게 쳐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을 거의 안 움직이죠, 그냥. 정도로. 네, 키스 뭐 놔도 상관없어. 그렇죠. 놔도 되고 안 놔도 되고. 아, 좋아요. 하지만 예, 뭐 매너 이건 뭐 있게 잘친 거죠. 예, 인사도 딱 하고. 아, 공 참. 리버스. 자, 이거 자 리버스도 좋은데 리버스 브릿지가 근데 괜찮아요? 리버스 빨간 거 브릿지 네, 회전이 딱 괜찮 나오는 것 같은데. 딱각 나오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퍼지면 안 되는데. 픽셀 35점이 어서 오시고요. 살짝 짧아 보이는데 회전. 늘어나요, 늘어나, 늘어나. 아,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거는 브릿지가 안 되니까 빨간 공 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자, 이거는 짧게, 단장, 장. 짧게, 앞돌 짧게. 네, 그쵸. 짧게 봐야 돼. 단장, 장. 회전을 좀 살려야 되죠. 살려야죠, 그쵸. 상단도 좀 살짝 좁고. 코너워크? 아. 저거 맞으면 패코니 저거 맞으면 체킹님 목 잡고 넘어가지 이제. 근데 좀 짧게가 부담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렇게 길게 치는 완전 스타일도 길게. 많은데 그건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재킨이 표정이 뭐 이렇게 잘 치나 지금 왜 이러지? 당황하고 계시지. 왜 이러지? 이런 느낌 약간. 자, 앞돌려치기 짧게.
크게 이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뭐 크게 어려운 공이 아니라고 느껴질 좀, 잠깐만. 아, 아까의 3단의 여운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쵸, 엄청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주면 상대방은 위축되기 때문에. 아, 공이 만만치가 않네. 자, 선택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자세가 근데 안 나와서 이게. 일단 노란 건 건드릴 게 없네, 키스 때문에. 자, 이걸로 갈게요. 압돌, 이걸로 그냥 압돌. 결정. 자, 잠깐만요. 단, 장, 장, 단, 리버스로. 리버스, 엔드. 자, 한번 노력 뭐, 해보고 싶으면 가해보자. 요즘 다 되니까 되는 날에 가는 거죠. 리버스 50대 20, 엔드 55. 라인을 예, 잘 캐치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리버스 엔드. 70 대에서 75, 70 예, 정도. 어떤 힘으로 쳐야 리버스 엔드가 잘 탈, 야, 왜 이래, 이거든. 와, 멋지다, 멋져. 자, 범인이, 자, 카메라 복사 한번. 되게 기분 좋겠네, 치면서도야. 예, 깔끔하다, 깔끔해. 자, 이거는, 자, 지금 다 해보자고요. 빨간 공을 피해서 나갈 거예요. 나가서 6시 주고 휘어치기. 짧게, 네, 짧게 직접 볼 거예요. 얇은 두께로 쳐서 그렇죠. 하단으로 빨간 공 끌어내리면서. 피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야, 끌어치기. 이거 뭐, 이거 맞으면 진짜 목 잡는데, 진짜. 말이 안 나왔지. 예,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걸 바로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거의, 예. 얘는 빨간 공 쳐야죠, 빨간 공. 비껴치기? 네, 요 정도 짧게 단장 장. 키스가 살짝 있긴 한데 저 키스를 어떻게 빼야 될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오, 아깝다. 잘 쳤어, 잘 쳤어. 남성분은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김프로님이 보민이의 초이스나 어떤 이런 방향성들을 조금 코칭을 해주시고, 보민이는 실시간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이 계산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그것들을 구현을 해내는 거죠. 거의 뭐 지금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예, 1.7 정도, 1.07 정도 치네요. 예, 20점이라서. 아, 책임이 회심의 일격을 당하겠는데, 진짜 이거.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잭키는 그죠? 예, 연말 좀 바쁘셨는데, 자, 쫓아가나요? 갑니다. 좋아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1mm 스치고 지나가. 자, 이런 행운의 샷이 왔기 때문에. 전두엽의 마비도 오시고 지금. 찌원이님 반갑고요. 좀 상대방이 잘 치면 이상하게 내가 득점을 해도 뒷공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그쵸, 있고. 그게 참 아, 신기해요, 진짜. 이게 당구가 개인 기록 경기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절 개인 기록 경기가 아닌 것 같아. 상대성이 어마어마하죠. 20점이 뭐 그쵸, 1점이면 놓치는 거죠. 자, 키스 한번 더. 좋아요. 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제 약간 이제 먼저 이 경기 흐름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아, 지금 신공이 엎돌려치기를 상당히 지금 세심하게 계산을 하고. 아, 직접 보신 오네일케님 쿠션파이브 쿠션? 어서 오십시오. 바로 맞출지 뒤로 돌릴지 그거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나요? 저 타투죠 같으면 뭐 이건. 지금 뭐 양빵인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데 중요한 건딱 정하고 쳐야 되죠. 이건 안 정해도 될것 아, 그래요? 같아요. 무조건 양빵, 거의 양빵이라. 안 되네. 이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다될것 같은데 안 정하고 치면 그안 되는 그 지점으로 가더라고. 저는 빨간 공 쳐서 옆돌리기로 갈게요. 노란 공 쳐서. 아, 노란 공 쳐서. 자, 나다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니오스님도 어서 오시고, 세시오마님 반갑습니다. 빨간 공이 편하면 빨간 공 쳐도 괜찮아요. 그럼 편한 걸로 가볼게요. 시원하게 치기엔 노란 공이 시원하긴 하네요. 네, 빨간 공좀 두께 있네. 당점 좀 내려서 가요. 상단보다 밀릴 것 같아요. 짧은가? 지금 짧은 각 쳤는데? 아, 네네네. 짧은가? 괜찮아요. 지금 뭐 양쪽 뭐긴 각, 짧은 각, 뭐 선택 좋아하는 빨간 거뭐다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야, 근데 저짧 긴각과 짧은각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긴각이 나오고 네, 이쪽 있는데, 각이 좀더 유리하긴 해. 여기 긴각이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 있으면 치는 거고요. 빨간 공이 화공이라. 그래서 화공만 아니고 장축에 붙어 있었으면 무조건 짧은 각이죠. 전성 오류를. 바로 치나요? 좋고요. 데키님 11점 남고 보민이 5점 남고 후구 없고 자, 3대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데키님은 뒷공이 예, 이런 데 있잖아. 내가 치고 어려울 때. 이거는 뭘 쳐야 되죠? 장 더블인가요? 지금 단단장 이렇게 치시는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 저는 이건가요? 아니면 화 끌린 모소. 기가 막히게 예술고처럼 치시네. 해주셨네. 와. 449대1. 시청자까지 다 합치면 어마무시합니다. 아, 이거 프로 내문으로서 지금 공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걸 잘 쳤네. 야. 고점자들은 이런 거 하나 풀어내면 뭐 예전 공들은 다 치니까. 자, 코너를 근데 돌아나가. 빨간 공의 위치가 살짝 수상하긴 해. 예, 코너로 돌아나가거나 아니면은 짧게 빠지지 않으면. 아, 이거 이상하지 또 이거. 그러니까 저게 좀 이상하지. 수상하더라고요. 여지없네, 여지없어. 야, 이거는 솔직히 계산도 안 하고 치도 될 정도로. 자, 부민장 좋아하는 뒤돌리기 끌어치기. 노란 공 쳐서. 그죠? 뭐 이거는 그냥 뭐 워낙 잘 구도 끌어치니까. 아, 저런 공들은 정말로 예, 계산도 안 하고 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너무나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아유, 뭐 치면 코너인데 뭐 그럼 코너로 가는 거예요, 진짜. 어우, 좀 회전이 많았나요? 임팩트가 좀 들어갔나? 끌릴 시간이 좀 없었던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좀더 느렸어야 될것 같은데. 좀 자신감이 붙어서 샷이 그냥 막 나가죠, 지금. 예, 뭐더 좋습니다, 뭐네. 막 이렇게 막 조절하고 막 이렇게 막 절절절 할 바에. 맞아요. 아, 조절하는 게 네. 쉽지가 않아서 시원시원하게 치는 게. 아, 제끼는 공 만만치 않습니다. 걸어서도 됐고 앞돌리기 대회전도 되는데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거는 게좀 만만치는 않아요. 앞돌리기로 가죠 그냥. 거는 게좀 예민하네요 지금. 면이 좋으니까 일단 최대한 강렬하게. 아, 11호가 빠졌구나. 뭐가 허전하더만. 좋아요. 회전이 없으니까 길게 들어가겠죠? 왜 이래, 오늘 얘. 아, 빨공 공이 살짝 아쉽긴 하네. 지금 딴 데서 빵 맞고 지금. 자, 이거 자, 칠게 없잖아요. 이쪽을 바라보세요. 여기 코너. 자, 무회전 코너 쳐서 단장공 맞고 장 투뱅크. 세이긴 한데 이거 치면 이거 너무 치면 세게 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싸이긴 한데 자, 공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대회전 자 짧게. 마약 탐지국에서 나왔습니다, 한님 여러분. 구독 감사합니다. 한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다 오늘. 여러분 범인이 오늘 조심하십시오. 아, 빠르님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장난이 지금. 야, 이거 뭐야 지금. 더 이상 뭐 칭찬할 게 없네요. 네, 아 이거 뭐. 오늘은 뭐. 네. 범인이가 치고만 있지 김프림 치는 거랑 똑같네 오늘은. 야.
나머지는 그냥 맡겨놔도 되지 않나요? 뭐 3점 정도야 뭐 이제. 야, 스펜서님도 반갑고요.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뭐 쉬운 공 득점되는 공에서도 많이 안 놓쳤고 그리고 어려운 난구도 잘 풀어냈고 쉬운 공 안 놓치는데 난구까지 다 풀어버리면 이거 뭐 20점 넘으면 이거는 진짜 남자였으면 두드려 맞죠. 지금 아. 김기배님도 지금 잘 치고 계세요. 자, 네. 그죠? 자, 보민 잭킴님이 뒤돌고 계시니까 카메라 보고 핫 한번 날려주시고요. 김종민 프로님 당구 실력 높이고 싶으시면 방법 좀 있나요? 예, 김 프로님에게 레슨을 받으면 확실히 늡니다. 자, 키스 빠졌어요. 좋아요. 열심히 자주 치시면 됩니다. 자, 3대 8. 근데 3점 대 8점이면 보민이가 상당히 잘 치고는 있지만 유리하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득점력이 책임님이 점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약간 공이 지금 살짝 꺼끄러워서 지금 약간 점수가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아 맞다 그쵸, 맞다 세시오마르님 창원 사시지? 아, 아, 좀 멀긴 하네. 저희 방송 많이 보시고 뒤돌리기 그 직접 쳐야죠. 짧게. 약간 초구처럼 일목축구는 단 가능하면 단장 당 올라가는 어떤 형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짧게만 치면 돼요. 최인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은 보내놓고 내공이 뒤로 가면 뭐 키스는 뭐 나기 힘들고 득점만. 일목축구 이렇게 가면 돼요. 보통 이 정도 가거든요. 야 여기가 좀 빠져주면 좀 좋긴 한데 맞아서. 보민이 아 이번 경기는 이거는 정말 편집해서 올려주고 싶다. 너무 잘 쳤다. 이게 칠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투뱅크 갈 거예요. 투뱅크. 네, 두 번째. 근데 세이기. 이거는 대신에 무회전 입사반사 모양으로 가면은 조금 위험한데 조금 빠르게 그걸 갈 거예요. 두껍게 걸려서 조금 가게도 만들어질 수 있게. 아이고 너무 빨랐네. 방금 총알이 지나간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50% 정도 뺐어도 괜찮았어요. 최인성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찍힘도 에보 1.1 이상을 치고 있어요. 여기서 딱 원쿠션 치는 효과만 만들어준 거예요. 뱅크샷으로 스탑샷을. 아, 뭐 아니 28점이 1.1을 치고 있는데 20점이 1을 치면 뭐. 근데 역시 뒷공 지금 껄끄러워요. 살짝. 그러니까 조금씩 함정이 있는 보편적인 공 같지만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공들. 아. 자 세워치기 갑니다. 엘모 헬로우. 아 네 알겠습니다 세타님. 자 뒤돌리기 대회전 노란 공 쳐서 뒤돌리기 대회전. 일단은 보민이가 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좀 연습이 많이 돼 있고 기본기를 잘 닦아놔서 조금 잘 쫓아하는 것 같아요. 정 아유 더블도 잘하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살짝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어렵다. 차라리 뒤로 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애매해요. 애매해. 네, 코너가 가려놨기 때문에 뭐 끌든가 그죠? 여기를 딱 뒤로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네, 뭐 살짝 끌어내야 되는데 얇게 치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오? 쉬어치기 스타일로 가나군요? 대회전? 완전 코너 박아서? 반대쪽으로 쳤구나. 네네, 반대쪽으로 이어치기 스타일. 이게 조금 더 괜찮. 둘 다 양쪽 다 괜찮아요. 이건 스타일인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고. 범민이가 단발로 변신했습니다. 야, 이건 노란 공 옆돌리기가 지금 보이나요 공간이? 두께만 확보되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어려우면 뱅크샷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뱅크샷을 가는데 오른쪽으로 치는 게 제가 보기엔 일단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세가 나오면 긴 각으로. 이쪽 각으로. 브릿지가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공간이 지금 있어 보여 지금 되죠. 딱 됐네. 그 공간인 것 같아. 한 35선. 아 될놈 되리네 이게. 아깝네. 될 사람은 공이 브릿지 간격도 피해줘. 그렇죠. 역시나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힘들잖아요.
요거 공간을 보고 갔네. 조금 아깝네요. 자, 아즈킴님. 브릿지가 불편해, 브릿지. 익스텐션까지. 걸어치기를 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익스텐션을 써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일단 밀리면 꽝인데, 안 밀려야 되는데. 오, 직선의 움직임. 오. 좋아요. 오. 익스텐션 준비가 되셨네. 네, 맞아요. 다 뺐대요. 자, 남은 점수는 2대7. 망군망군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공 모양이 살짝 불편하네요. 이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사실 아무도 살짝 모르기 때문에 두툼하게 1적을 보내고 가거나 아니면 코너로 완전히 제껴놔야 되는 건데 그 조절이 살짝 갈등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치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적이 아니라 평범하게 치면 뭐 무조건 만나니까 원, 투, 쓰리에서 만나니까 불편해 계속 그러네. 잘 쳤는데 포쿠션? 혹은 좀 길게 보시는 그죠? 것 같네요. 네. 50 정도? 살짝 50 조금 넘 정확하지 않으면 근데 없죠. 네, 45에서 50 사이 정확히 집어내죠? 그죠? 너무 어려워. 쉽지 않았어. 빨간 공 3단 없었나요? 3단 일단 좀 껄끄럽지 않았을까? 아, 그거보다 뱅크샷이 쉽겠구나. 네,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야, 이거 지금 공이 약간 껄끄러운데 자, 그냥 면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게요. 노란 공 왼쪽을 최대한 그냥 허공을 스쳐 지나간 듯이 그냥 빈 쿠션 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회전 살려서 70에 60 라인에 70에 60 라인 거의 한계각을 뽑아내야 돼요. 지금.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비슷해. 키스가 옆으로 아 아깝이 여기선 회전이 여기서 좀 사라져야 돼. 네. 누워주는 듯 느낌으로. 자, 2대6. 야, 이거는 시간이 지금 21이닝인데 이 점수 대에서는 뭐 점수가 상관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심장이 강하냐. 태키님이나 꼰대님이랑 같이 짭니다. 같이 짜요. 저희는 20점 후보분들은 다 같이 짭니다. 여리여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근데 그런 내꼰대님이 얼마 전에 김종인 프로님한테 애보 이마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 편집하고 있었는데 보민 이모분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빨간 공 쳐야겠죠. 빨간 공 우측 뒤돌리기. 이거는 근데 혹시나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웠지만 안 오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알아서 잘 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코너 근처에서 크로스 되는 편한데요? 그렇지. 좋아요. 잘 쳤다. 조정 나이스하게 쳤네. 마무리가 살짝 붙어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자 기술구 한번 들어가보죠. 기술구 공을 노란 공을 쳐서 길게 세울 거예요. 세우는데 원에서 각만 잡고 딱 떨어뜨리는데 이게 너무 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두께를 눌러서 2분의 1 이상을 써서 이렇게 밀리게 내 공 멍청해지게. 네, 팁은 거의 진행 팁. 회전 많이 들어가면 없어요. 이건. 서버렸네. 모양 나쁘진 않네. 넉넉하게 좀 보민이가 스트록이 좋으니까 그냥 서버리네 공이. 그럼 이 두께 좋았거든요. 이 정도 스트로크랑. 그럼 거기에 맞는 당점의 양을 내가 좀 조절하면. 보민 이모부님이 프로 얘기 좀 해달래요. 너무 잘하고 있다. 모양 너무 좋았어. 근데 이렇게 가는 모양 일단 아주 좋아요. 유무하게 나와야 돼. 일단 원쿠션 모양을 잘 만들어야지. 그 다음이 뭐가 있으니까. 당신님, 당구신님 어서 오시고요. 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민 이모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크게 기본공을 많이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쳐야 될 공들은 좀 쳐낸 것 같아.
아, 드킴님은 이게 또, 오, 나 생각, 이게. 자, 마무리. 아. 마무리 좋아하는 뭐 더블도 좋고 3단도 좋고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기분 좋은 걸로. 그러면 고민 한 9단 넘었지, 9단. 저 같으면 더블 칠것 같은데. 아, 뭐 괜찮아. 뭐 2, 3단도 좋고 이것도. 2.5단이지, 2.5단. 야, 6점. 여기서 6점 받고 치면 보민이 형을 잠못 잔다, 이제. 자, 지금 흰공 사이로 공이 하나가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되돌려치기를 칠것 같았는데. 저도 참 껄끄럽게 쓰는군. 점 같은 공도 자꾸 이렇게 있네.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 그래, 그러고 보면, 어, 왜 이러지, 오늘 공이 진짜? 어, 왜 이러는 거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얇게 끌면, 뭐, 야, 그러니까 여튼 어려워. 예, 지금 뭐, 딱딱 걸려있는 공들이 없어요. 이거는 마무리는 깔끔하게 뭐 뱅크샷으로 가는 건가요? 어, 살짝 껄끄러워졌네.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쉽지가 않은데? 노란 공을 살짝 밀어내면서 회전력을 살려가지고 키스 빼면서 될란가? 두께. 공이 좀 만만치가 않네. 자, 그냥 우리도 시원하게 한번 가볼게, 시원하게. 자, 그냥 일로 단으로 한번 가보죠, 단으로. 플러스, 맥시멈 주고 맥시멈 플러스 형태인데, 거의 한계 가기 전에, 지금. 그죠?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네, 이번엔. 그냥 빠르게 치면 돼. 회전 많이 살리고. 회전 많이 살리는데 빠르게. 크, 어려운, 가장 어려운 말이죠. 와, 오늘 박수 너무 많이 주세요. 이거 에버가 지금,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얘. 야, 이거 뭐다 돼, 오늘. 아, 이거. 느낌이 표정. 야, 잘 쳤다. 이거 한번 하이파이브 해야겠다, 이거. 아, 범인이 이거, 아, 이거 왜 이게 컨셉 이상하게 잡았네. 아니, 제가 잘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25분 동안 스트롱 연습만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되네요. 야, 스트로 연습의 중요성. 뭔가 신 들린 것 같아. 아까 그 무회전 투뱅크는 계산은 제가 잘 했는데 입사각으로 될줄 몰랐어요. 아, 그렇게 치면 돼. 그런 공 나오면 그렇게 치는 거죠. 그